Mr. Minister, on behalf of Fitch Ratings,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It's a pleasure to be back here in Seoul to meet you and to hear your thoughts on the economy. Now, Korea has achieved enormous success over the years in boosting its per capita income and becoming a major global player in investment, trade, and technology. Our rating on Korea at Fitch of AA- reflects these strengths, both in terms of the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 Korea has achieved and the improved external resilienc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0 years ago. That's the good news. Now, on the other hand, the economy is beginning to face increasing near and long-term challenges, including from weakening external demand, a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productivity. Now, let me begin with the economic outlook, if I could. Korea's economy is facing headwinds from sluggish private investment and exports. How do you see GDP growth evolving in 2019 and 2020? And what would you consider to be the biggest risks facing the South Korean economy? 예, 한국 경제는 지난해 2.7%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2.6 내지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와서 민간 투자가 좀 부진하고 역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용 개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교역의 증가율이 좀 하락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에 소비 흐름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CSI라든가 BSI처럼 소위 경제 심리 지수는 최근에 들어가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에 경제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또 수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세우면서 집중적으로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재정 규모가 9.5%여서 굉장히 확장적 기조화에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4월 하순에 국회에다가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연간을 본다면 1사분기보다는 2사분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나아지는 전체적인 상저하고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정책 영향을 투입해서 정부가 연초에 제시했던 성장 목표 2.6%가 달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G20 재무장관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G20 회의에서 세계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의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성장 목표 2.6%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성장률과 관련돼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면서 아마 6월 말경에 내년도 성장률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의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라든가 국제기구들이 전망하는 수치에 보면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2.6%에서 2.8%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로서는 민간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욕,
민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 실제로 민간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 그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혁신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인가가 저는 또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로서는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대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변동성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이 한국 경제로서는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at Fitch recognize the headwinds to growth that you just mentioned. Our own growth projection for full year growth in Korea this year and next year is 2.5%, so a shade lower than you and the government are aiming for. What are some of your specific policy proposals then to support growth and to mitigate the risks that you mentioned? And what is the role of the supplementary budget, if you could provide some broad outline of the policy thrust in the supplementary budget?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제정책의 가장 방점이 경제 활력 제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서 주요한 플레이어는 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정부라든가 재정은 보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간 투자 기업이 애로로 인해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들을 갖다가 정부가 좀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것은 3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한 3, 4년간 어떤 행정적인 애로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3조 7천억짜리 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인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수도권의 이와 같은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는데요.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해서 SK가 수도권에 약 12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될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경제 활력을 위하여 정부가 각별하게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갖다가 보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자 프로젝트, PPP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요. 물론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역시 새로운 산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 규제 개혁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는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에 대한 입증을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스스로 그와 같은 규제가 정당한 것인지 입증하는 규제 입증 책임 제도도 최근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신산업이 창업 영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특히 창업자들이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창업 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역시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출 여건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대책 속에서도 혹시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뒤로 처질 수 있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경제 활력 노력을 하면서도 최근에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 대응한 차원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 규모는 저희가 볼 때 약 6조에서 7조 원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투입될 것입니다. 주재 역할을 위한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수출 활력을 찾기 위한 지원, 그리고 민간 투자라든가 민간의 고용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고요.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지원도 함께 대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6 내지 7조 원의 추경 규모 중에서 전자가 약 한 3분지 2, 후자인 미세먼지 파트가 한 3분지 1 정도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과 관련돼서는 추경 재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정 예산 중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과 또 나머지 부분 한 번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그 두 가지가 주로 추경 재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